안녕하시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왜냐면 한참 여기저기 뒤지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왜냐고요? 아니 키워드가 둥이 할미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사진을 찾느라고 애썼어요. 근데 할머니 사진은 없고 보니까 둥이 할미라고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저를 속이신 것 같아요. 아니 어째서 이렇게 할미라고 하셨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무리 요즘 젊은 할머니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녀 같은 소녀 같은 할머니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한참 속았습니다. 둥이 할미 그래가지고 저는 한참 할머니 사진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놀리키지 마십시오. 예,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마스크도 자꾸 벗고 그러는 이때가 왔네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큰 지금 뭡니까 강릉 쪽에 산불이 많이 있어가지고 큰 걱정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녁 때 되니까 뭐 90% 이상 꺼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안심을 하긴 합니다만은 해필이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 이 포천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쪽 강릉 쪽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강릉엔 비는 별로 많이 안 오고 그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봐요. 그 바람에 그만 많이 탔어요. 많이 탔고 가옥도 타고 이재민들도 생기고 그랬네요. 참 불공평합니다. 이럴 때마다 좀 하늘을 원망한다 그러기보다는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이런 분 또 할머니라고 그럴 뻔했네요. 둥이 할미? 또 한번 속습니다. 그 과연 진짜로 둥이 할미라고 할머니신지 아니면 별명만 그런 것인지 머리가 참 휘날리고 멋있네요. 휘날리는 머리. 이렇게 휘날리니까요. 귀걸이 있는데 막 휘날리는 머리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어떡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신없이 그립니다. 할미, 둥이 할미. 빨간 옷이에요.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을 사인펜으로 검은 사인펜으로 빨간 옷을 표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 옷입니다. 할머니가 빨간 옷을 입으셨습니다. 모자도 아주 이쁜 모자예요. 큰 뜨개 바늘처럼 뜨개 바늘로 짠 거죠. 짠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있는 모자입니다. 자,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소녀 같은데 소녀가 아니고 할미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저 메시지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면 스케치를 안 하는데 이분은 그 사진이 이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면인데도 불구하고 초상화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냅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채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뻐요. 예. 너무너무 이쁘셔가지고 정면인데 그렸습니다. 여기 조금 복스럽죠. 예. 자 이렇게 살짝 올리고요. 사인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인드랍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이냐?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인데 4월 12일 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뭐라고 해야죠? 예, 태풍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